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선주 가운데서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대감도 굉장히 네. 큰 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선박 관련돼서 뭐 조선업종 요 최근에 주가들이 뭐 실적 호전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연 이제 사이클이 일정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냐라고 보면 아마 이제는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개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해사기구라고 하죠. IMO 같은 경우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운 업계의 이제 탄소 배출량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한 2.7%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선박들이 벙커 CU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벙커 CU가 다른 이제 연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벙커 CU를 쓰고 있는 보통 이제 만톤급 선박 한 척의 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한 100대 정도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선박에 대해서도 탄소 배출권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과거 이제 IMO 2020이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캠페인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박용 연료유 중에서 이제 황산화 화합물을 이제 0.5% 미만으로 이제 강제하는 그런 이제 규정입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뭐 각 회사들이 이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 이제 7월 초였죠. 7월 11일 정도에 IMO가 이제 MEPC라고 해양환경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하에. 거기에서 이제 80차 회의를 하면서 기존의 탄소 배출권을 좀더 강화하는 그런 개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MO 2020을 따에 의하면 2050년도까지 기존 탄소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2050년도까지 아예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 제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수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30년도까지는 지금보다 온실가스가 한 20% 감축을 하고요. 2040년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70%까지 감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단계적인 목표도 설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7년 5월까지는 이제 이런 감축에 관련된 그런 뭐 사항이 일단 뭐 선언적으로는 얘기됐지만 어떻게 강제 사항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강제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정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뭐 선박 크기 종류에 따라서 각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만약 그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각 조선사 해운사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발주가 증가할 것 같은데 네. 그 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글로벌 해운 업체들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소 배출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존의 노후 선박들을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교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디젤 엔진을 썼던 그런 이제 선박에서 LNG, LPG 추진선을 쓴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메탄올 아니면 암모니아 등의 이제 다양한 친환경 이제 에너지원을 활용한 그런 이제 선박들의 그 발주가 증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작년도였죠. 작년도 같은 경우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에서 62 그 선박 발주량 중에서 친환경 선박 비중이 62%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21년도에 32%에 비해서 뭐 갑절 이상 이제 친환경 선박들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에 이제 LPG나 LNG 관련된 이제 추진선이 뭐 대세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메탄올 관련된 추진선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최근까지 이제 메탄올 추진선을 25척 정도 이제 발주한 그런 상황이고요. 2030년도까지는 기존 그 화물선의 한 25%를 친환경 연료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1위인 이제 머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뭐 3위인 이제 CMA, CGM 같은 경우도 메탄올선을 이제 18척 정도를 발주를 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대만의 에버그린, 뭐 세계 6위의 이제 선사인데요. 메탄올 추진선을 뭐 24척을 발주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국내 해운사인 HMM 같은 경우도 메탄올선을 올해 9척을 발주할 만큼 각 회사마다 이렇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국내 조선사도 이쪽으로 좀 투자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어떤가요? 네,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선박의 발주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친환경 선박 발주량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국내 회사가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주하는 양을 보면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는 LNG 추진선이 대부분입니다.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수한 물량을 보면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LNG 추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탄올 추진선이 한 5%, 그다음에 LPG 추진선이 3%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 3사가 전 세계 LNG선의 시장 점유율이 88%를 기록할 만큼 LNG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LNG선에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 인식도가 좋아진다 보니까 LNG선보다 좀 더 환경 오염이 좀 감소되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최근 들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탄올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탄올 선박의 이제 온실 배출량이 LNG 뭐 친환경선이라고 하는 LNG선보다 좀 더 낮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 메탄올이 경우에는 황사나 수소물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벙커 CU보다 이제 100% 뭐 전혀 발생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소화 산화물 같은 경우도 80%를 감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저감 효과가 95%에 달할 만큼 상당히 청정 연료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뭐 전 세계 해운사들이 최근에 메탄올의 발주를 점차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총 메탄올 추진선과 관련돼서 109척 정도가 이제 발주가 됐는데 그 중에서 국내 업체가 한 56%인 61척을 수주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국내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한 이제 43척 정도 수주를 했고요. 뭐 삼성중공업도 16척, 그다음에 HJ 중공업 같은 경우 2척 정도를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선을 일단 뭐 출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머스크에서 그 수주받았던 선박을 지금 덴마크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9월 달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정식적으로 선박에 대한 면명식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출항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7월 달에 대만의 에버그린사로부터 16척의 메탄올 컨테이너선을 수주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제조업체, 그러니까 조선업체들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이런 뭐 메탄올, 그러니까 이중연료 엔진 관련된 부분도 계속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렇게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선이 뭐 지금 뭐 LNG, 그다음에 뭐 메탄올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는 이제 암모니아 선까지도 확장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수소 이제 추진선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뭐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탄소 배출이 상당 부분 적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향후에 이런 암모니아선으로도 상당 부분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3사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선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가장 선두 업체인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암모니아 추진선의 핵심 기술에 대한 연료 공급 전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 설계를 뭐 인증을 획득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사우디 아람코와는 이제 암모니아 수소 관련된 협력 MOU를 체결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를 위해서 로이드 선급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2025년에서 2026년 각각 한 대씩의 암모니아 추진선을 인도할 예정일 만큼 암모니아선의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 추진선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기본 설계가 이제 획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2025년도 이후에 이제 상용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이런 친환경 관련된 선박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선박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앞기지 않고 있다는 건 또 향후에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슈퍼사이클이 언제쯤 본격화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진짜 본격화가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슈퍼사이클 아마 초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조선사가 이제 과거에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 나왔었던 게 2000년대 중후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슈퍼사이클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관련된 선박이 부족을 하면서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IMO 2020에 맞춰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선박이 그러니까 노후화된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사이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대신에 이제 LNG 추진선이 급격하게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LNG 관련돼서는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후에 뭐 유럽 내에서 LNG의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 이제 산유 그러니까 이런 천연가스 산유국에서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단순히 프로젝트가 뭐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거 말고도 이런 천연가스를 수요국까지 이동시키는 이동수단도 같이 발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LNG 프로젝트가 증가할수록 LNG 추진선, LNG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카타르 발 이제 LNG 그 운반선이 증가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LNG 관련돼서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뭐 아프리카 이제 모잠비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타르보다 더 많은 정도의 아마 LNG 프로젝트가 진행될 규모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NG선의 발주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IMO의 이제 탄소 배출 제로 관련된 분야로 친환경선에 대한 이런 교체 작업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현재 전체 선박 중에 친환경 추진선의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점진적으로 친환경선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선박보다 높은 그런 이제 가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인수를 한 이제 메탄올 추진 선박 같은 경우는 단가가 1억 9천 척당 단가가 1억 9천 400만 달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기존 LNG 선보다도 더 고가고요. 특히 디젤 선박에 비해서는 20% 이상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의 이런 조선사의 이제 수주 사이클은 뭐 고점이 아니라 아직은 인재서부터 뭐 본격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5년, 10년 정도의 수주 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사이클이 이제 진짜 본격화되고 뭐 좋은 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종목을 보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사실 기업들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조선 3사는 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조선 기자재 회사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 3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특히나 어떨까? 요 삼성중공업을 꽤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없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2분기 실적도 지금 호조세를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에 의해서 2분기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최근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제 수주가 있었습니다. 뭐 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만 선사인 에버그린이 이제 메탄올 추진선을 총 24척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이 16척을 수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금액으로는 이제 3조 9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7년부터 아마 인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수주가 지금 7월 달까지 뭐 이런 이제 메탄올 선을 포함해서 25척, 63억 달러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뭐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36억 달러로 인해서 최근 5년 동안 최고 뭐 이런 이제 수주 규모 잔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이제 수주 잔고로 인해서 도크가 한 2025년도, 26년도까지는 지금 꽉차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계속 선박의 인도가 이루어질수록 매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하반기 이후에도 아마 실적 개선세는 계속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도 물론 이제 단뭐 조선 3사가 단기에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은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탄올 기존에는 이제 친환경선이 이제 LNG 이중 엔진에 대해서 이제 주요 그런 이제 주력 엔진으로 삼았는데요. 이제 메탄올 선에 이제 수주가 증가할수록 메탄올 이중 연료 엔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메탄올 DF 엔진에 대한 생산 시설을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것도 아마 향후에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과의 인수가 되면서 하나오션과의 시너지 관련된 분야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LNG, MPG 운반선에 이제 초저온 이제 보냉제를 생산하고 있는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